유춘자입니다. 제가 중고품에 대해서 좀, 왜냐면 저 유튜브에 여러 우리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올려서 중고품 때문에 많이 의뢰가 왔더라고요. 근데 중고품이라는 거는 요즘에 중고품 많이 팔잖아요. 뭐 옷, 뭐 장롱, 가구들, 뭐 어떠한 그릇들, 뭐 하다못해 애기들이 쓰는 놀이기구, 뭐 침대 이런 게 중고품이 많이 돌더라고요. 근데 이 중고품이라는 게 무조건 안 좋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쁘고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 중고품을 어떠한 물건을 사며 사가지고 집에 가져올 때 그날 일진에 안 좋든지 아니면 그 사람 그 해 운기 그 띠에 그 달에 그 일진에 안 좋으려 그러면 애롭자는 옷 한 가지 갖고 들어와도 이게 많이 살이 퍼지고 허주가 왕래를 하고 빙의가 왕래를 해요. 그리고 또 중고품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내놨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죽은 사람 옷인지 죽은 사람 물건인지 또 망해서 너무너무 눈물로 애원을 하면서 나가는 물건인지 뭐 이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 옷이라든가 죽은 사람 내 집에 물건이라면 얼마나 그 자손들이 울면서 내보낸 옷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애군이 다른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집이 망해서 정말 어떠한 일에 기로에 놓여져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 물건도 가슴으로 많이 우는 사람들입니다. 한슬인 사람들. 그래서 경매 집을 잡으면 경매로 건물을 잡든가 경매로 집을 잡은 사람들이 고난이 많은 원인이 그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거기 넘어갈 때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거든. 너무너무 울고 정말로 그러니까 그 아기 그 애기 아기 뭉쳐서 있다가 어떠한 물건에 그날 그 가져가시는 분이 일진이 안 좋으면 따라가서 거기서 그 악물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품이라는 거는 정말로 이렇게 하시기가 다루시기가 힘들 거예요. 물론 뭐 기독교 쪽이나 신앙의 다른 쪽에는 뭐 개의치 않으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그래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쪽 세계에서 기도를 원체 하고 원체 그거 하기 때문에 천혜 죽이시겠지. 근데 우리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이제 구슬 한다든가 뭐를 할 때 보면은 정말 정말 애롭잖는 조그마한 액세서리 한 개도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와서 너 그랬지 않느냐. 그런 게 들어와서 너네 집에 그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부터 너가 아팠다. 그때부터 뭐가 보였다. 귀신이 보였다. 그때부터 네가 가오에 눌려서 잠을 못 잤잖냐. 그때부터 뭘 먹으면 자꾸 토하고 힘이 들었잖냐.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중고품이라는 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애미묘한 게 많을 거야. 내가 항상 잘 쓰는 말 애미묘한 게. 근데 이 중고품 자체 이런 탁자 하나라도 들어와서 이상이 없으면 참 좋은데 반드시 탈이 날 때는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뭐 아프다든가 갑자기 쓰러진다든가 뭐 집안에 뭐 돈이 나간다든가 같이 잘 살던 가정이 뭐 깨진다든가 이런 뭐 일이 등등 많아요. 그래서 이 중고품이라는 자체를 좀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잘 골라서 내가 이렇게 뭐를 잡았을 때 중고품을 가서 아우 너무 좋다 사고 싶어 하고 잡았을 때 사람이라는 건 누구들 막론하고 다 직신이 있습니다. 느낌 있고 기분이 안 좋고 직심이 좀 느낌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으면 사지 마세요. 이미 알려주는 거야. 그거는 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야. 왜 니한테 안 좋으니까 하지 마라. 그거는 니들이 가져가 봐야 안 좋다라고 알려주는 거거든. 왜 누구든지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이 사람의 자체는 몸에 직신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느낌은 와요. 좋긴 너무 좋은데 이상하게 뭔가 찝찝해. 그럼 하지 마셔야 돼요. 이상하게 뭐야 이거 기분이 왜 이렇지 하면 하지 마셔야 돼요. 진짜 이미 알려줬는데 모르고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 탈이 나고 거기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집안에 우환이 나고 이런 기운이 여러 가지가 왔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안 하시는 게 좋아. 정말 안 사시는 게 좋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집을 지도 집을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 짓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새 집을 짓는데도 꼭 흔 제목 있잖아. 어디 예를 들어서 뭐 뜯어가지고 나와서 조금 깎아갖고 새 건데 이거는 새 제목은 아닌데 너무 깨끗합니다. 이것도 갖다가 같이 곁들여서 지면 좋습니다. 100% 집이 난리가 나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흔 제목에 새 제목을 붙였다고. 새 제목에 흔 제목을 붙였다 그래요. 집을 지을 때.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야. 그리고 그 집에 못 살게끔 만들고.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해서 그 집을 못 살고 딴 집으로 가고 딴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거라는 거, 중거라는 자체가 그만큼 무서운 기가 많이 돌아요. 그리고 특히 이 나무나 그러니까 탁자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탁자나 예를 들어 주방용품 또 조그마한 무슨 진열 따위 앞으로 그 안에는 빙의 형상이 많아요. 영가가 울어요. 그래서 집이 터주가 집에 기운이 셀 때는 집에서 가구 같은 게 딱딱 소리 나죠.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뭐 한 번씩 겪어볼 거야. 가구가 딱딱 소리가 난다든가 아니면 문 틀에서 딱딱 소리가 난다. 이거는 터주 지신이 세기 때문에 나무 목신에서 종을 치는 거예요. 나무가 종을 치는 거라고. 나무 자체가. 나무 종소리야. 나무 종소리 딱딱 소리가 꼭 종을 달아놓고 새꼭 종을 달아놓고 쳐서 징 하는 거나 나무가 딱 소리 나는 거나 종소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야. 그거는 그럴 때는 빨리 의뢰를 하시고 조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그 기운이 오래가면 이제 빙의 형상도 되고 우울증에 강박증도 오고 자손이 예를 들어서 그 들었고 있는 방에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그 자손이 집 밖에도 나오지도 않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렇게 많이 그래요. 그래서 이 중고라는 게 참으로 이렇게 쉽게 갖고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은 아니라는 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잠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고를 살 때는 내가 이런 거 하나 들여놨으면 좋겠는데 괜찮을까? 한번 가서 슬 돌아보시고 이렇게 내가 그 앞에 가서 느꼈을 때 좋지 않는 느낌이 들어가거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오히려 또 그 기간을 넘겨서 나중에 또 하시는 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시는 게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품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들여놓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